안녕하세요. 금기창TV입니다. 오늘은 소면 기어리에 와보았습니다. 이 동네는 과거에 35호가량이 거주를 했는데 지금은 5집만 살고 있다고 하네요. 대부분 빈집으로 남아있습니다. 이와 같은 빈집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. 농촌지역의 대부분은 빈집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빈 집으로 인해서 숲이 우거지고 집이 무너지고 농촌의 경관을 저해한다고 이야기하네요.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다고 합니다. 이와 같은 빈 집을 리모델링해서 기촌이라든가 기농하는 분들에게 임대를 해준다면 빈집 활용에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앞으로 농어촌에 있는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책적인 대안을 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빈집들은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와 같이 숲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네요.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.